다음 날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한석은.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홀리몰리 키우신다고. 네네네, 맞아요. 국내 현존하는 쌍두 도마뱀은 단 두 마리.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우리 둘이보다 먼저 태어난 여녀석이라는데. 이것도 작은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둘이와 달리 머리까지만 갈라진 모습이다. 다리가 달라요. 충식하면 약간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오히려 충식이 더 반응이 좋고 더 잘 먹어가지고. 아, 충식하고 나서 전보다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스스로 어느 정도 이렇게 탈피 껍질을 벗는지 꼬리 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궁금한 게 많나 봐요. 저도 이 개체를 그렇게 더 알게 되면은 더 건강하게 오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독특한 모습을 지닌 만큼 녀석들의 신체 구조가 먼저 궁금한데. 도마뱀류 같은 경우는 앞다리 쪽에 이 사이 쪽에 심장 부위가 위치하는데 앞다리 쪽이 완전히 분화된 걸로 봐서 심장은 두 개라고 확실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두 개요? 심장이 두 개? 와. 목 바로 아래에 위치한 심장. 우리 둘이는 가슴 부위까지 갈라진 만큼 심장도 따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엑스레이 그렇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해봤다. 대신 찍어보면 아니까. 결과는? 독립되어 있는 심장이 두 개가 따로 관찰이 되면서 이제 폐도 양쪽이 다 확인이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따로 폐 따로. 놀랍게도 심장과 폐까지 상체가 완벽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 한마디로 다른 개체가 한 마리 한 마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라는 걸 둘 다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과 개념이 부딪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커요. 그 스트레스가 그 녀석들의 생명을 가장 좌지우지하는 결과로 가지고 오거든요. 녀석들은 앞발도 따로 쓰는 만큼 각자의 자아가 강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했을 거라는데. 야, 우리가 좀 야생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지금 저렇게까지 살아남지 못할 정도의 큰 상태거든요. 하루에도 한 수십 번을 드나거리면서 아마 이 친구만 봤을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저렇게 키우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